여기 근처에 동굴이 있었어. 동굴 입구가. 촤! 오케이, 홍젤님 왔구나. 자, 호섭이가 저렇게 좋아하는 소리가 들리면 홍젤님이 온 겁니다. 아, 저한테는 절대로 안 하는 행동이죠. 예, 저 좋아서 빙글빙글 돌면서 막 안아달라고 낑낑대는 건데, 아, 저한테는 절대로 안 갑니다. 원래 그랬거든? 나한테 원래 그랬는데 안 그러더라 이제. 인벤토리 확인. 잠깐만, 이 동굴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지? 이쪽 반대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? 이쪽 반대편으로. 이거 왜 길이 어떻게 된 거야 이거? 이거 어디로 이어진 거야 이거? 동굴 어디 갔어? 동굴 입구가 분명히 내가 있었는데, 그래서 못 들어간다고 막 카드키 있어야 된다, 관리자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고 막 그랬었는데, 그 동굴 어디 갔지? 그게 어디 있지? 이거 지금 계속 돌고 있는 거잖아 이러면.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로 어떻게 들어가지? 서열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제 기강을 잡으려고 하고, 홍젤님은 잘해주려고 자꾸 아이고 우리 호섭이 이래 그랬죠 저랬죠 하니까 저 새끼야 버릇이 족같아졌어 진짜. 애를 저렇게 키우면 안 되는데 오냐오냐 하니까 막. 그러니까 애들 나한테는 막 그냥 저러고 막 그냥 이제 정상적인 그게 교육 방식 아니에요. 아버지가 이러면 어머니도 이렇다고 해야 돼. 어? 엄마가 잘해주고 아빠가 엄하니까 다 엄마 막 좋아하고 막 그러잖아. 그러면 나만 소외되고 나만 돈 벌어오는 막 기계 같고, 크다 뭐 딸 자식 막 결혼해가지고 막 나중에 막 아빠가 엄마한테 중에 뭐 있냐고 막. 그럼 어떡해. 아 여기 동굴이, 아 이게 지금 동굴이 어딘지 모르겠어. 나 지금 동굴이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것 같아. 아 여기다. 아 연봉 5000 나하고 1500밖에 차이 안 나네 이 새끼지. 나는 쫄딱 망했어. 아 여기다 찾았다. 찾아풀었어. 와 잠금 해제 좋았어. 어 연봉 5000이면 야 실수령이 380만원이 넘는데 380몇만원 될걸? 예. 아 저는 정확히 연봉 말할 수 있어요. 저는 연봉 6500입니다 6500. 예. 항상 얘기해봤잖아요. 뭐 제가 뭐 무슨 뭐 맨날 뭐 막 저는 맨날 돈이 없어가지고 님들의 후원이 필요해 이러면서 막 그러진 않잖아. 깔 건 시원하게 까고. 예. 단지 내 용돈이 없을 뿐인. 나 지금 대가리 한 거 맞니? 내가? 아니 아니 아 나 뭔가 이상한데? 어 그래도 역시! 네 사막이면 공격력입니다. DT를 무시하는 공격력이 세서 무서운 거지. 너 머리 없냐? 넌 누구 머리가 이렇게 작냐? 아 이런 왼쪽으로 빠져야죠. 네 DT 채 어 AP 채야 됩니다 AP. 저 날래가지고 어디갔지 어디갔지. 아 나 씨 저러면. 아 근데 화이바 없어서 이런 화이바를 쓰고 있다니 남편 화났다 지금. 빨리 점프 좋았어.
잠깐! 이 새끼가 오히려 칼질을 갖다가 하고. 암컷이구나, 암컷. 아. 반편이었네. 암컷, 수컷. 사막의 넓적다리는 왜 필요한 거지? 일단 켈리를 찾기 위해서 저는 사막으로 뚫고. 뭔가 타자치는 소리 나지 않니? 나만 들리는 거니 지금? 네, 여기 문이 하나 있습니다. 동굴 하나 찾았고요. 그럼 또 사막 어둘이 있겠지? 아, 여기 아까 거기서 반대편으로 가는 곳이었어. 그러면 반대편이 길이야. 여기선 아이템밖에 얻을 게 없을 거야 아마. 아, 그래도 연봉 5천이면 진짜 할만하겠다. 근데 대신 연봉 5천이면 혼자 살아. 나도 혼자 산다. 사냥통 필터. 뭐지? 저게 뭐 하는 거지? 네, 왜냐면은 그게 님들아, 그 진짜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살 수 있어요. 실수령에 강 380에다가 뭐 한 BMW 3 시리즈 정도 끌고 다니면서, 예? 네? 뭐 주말마다 놀러 다니고, 뭐, 예, 여자친구하고 놀러 다니고, 예, 뭐 괜찮아요. 결혼은 하면 안 돼. 이왕 할 거면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, 아, 이왕 결혼을 하겠다 이러면 경제력이 정말 강하고 자기를 휘어잡을 수 있고 정말 돈 함부로 못 쓰게 하는 생활력 강한 여자를 40살 이상 넘어갔을 때 만나야 됩니다. 즐길 거 싹 다 즐기고, 예. 한 40살 한 초반쯤 돼가지고 그때쯤 이제 딱 가면 이제 애 낳는 것도 이제 포기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한 42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. 42에서 아마 44, 45 이 정도 가면 이제 애 키우다 이제 노인이 되는, 아, 그런 상황이 오죠. 이 귀여운 거 봐라. 빨리 죽여야지. 이 새끼도 먼저 죽인다. 유충인데 유충이 아닌 것 같아. 넌 한 발이면 되겠지? 니네 아빠네? 암놈이 아니니까? 아, 0이네? 그러면은 너는, 아, 너는 부위가 좀 좋아. 넌 갔어. 아, 뒤에 암놈인 것 같은데요. 원래 사마구는 암놈이 더, 아, 거미인가? 거미가 암놈이 더 쓰나? 하여튼 사마구든 뭐든 하여튼 암놈이 셉니다. 71. 아, 치명탄 터졌어. 아, 그래도, 나 때린다. 아이씨, 다리 부러, 야, 미친 새끼야. 아, 다리가 분질러져 버렸네. 저걸 다리를 딱 찍냐? 아이씨, 이 아까운, 아, 의료 가방을. 그러면, 아, 면 요리를 먹고 선셋을 세 개를 먹어. 그러니까 얘네가 공격력 굉장히 세다니까. 좋아, 아프지. 아프지. 정신 못 차리겠지. 오, 정신 못 차리겠지. 역시 팔다리를 노리는 거 훨씬 나은 것 같아. 사마귀 알집? 사마귀 알. 사마귀 알로 뭐하지? 사마귀 알로 먹을 수 있나? 사마귀 고기는 왜 없지? 나중에 이제 우리 미래에 되면 이제 님들, 제가 이제 국민연금 다 타먹고 나면 말입니다. 이제 님들의 시대 아닙니까? 님들의 시대 때는 이제 메뚜기 말린 거 먹고 이제 진짜 그래야 된다니까? 요즘 그걸 이제 메뚜기로 만든 쿠키 니네 봤냐?
밀가루에 메뚜기 넣어가지고 그 쿠키 만들어갖고 실제로 진짜 판다 진짜. 예, 체험 막 해가지고 막 그 실제로 지금 팔아요. 거기 있어요. 어? 여기 어디지? 나 왜 다시 돌아왔니? 대장님 여기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요. 뭐라고 자꾸 속닥속닥. 어? 아 저기가 맞나봐. 아 그런가봐? 아 여기가 맞나봐. 이거 반대편으로 넘어온 건가봐. 그래서 여기로 왔어. 자 왔다 이거지. 그러면 여기 그놈들이 없구나. 단말기에 아 종일 파리지옥의 사천벌 해가지고 예 이놈 뭐 종이 사마귀. 아 얘네들이 여기서 실험을 해서 저것들이 만들어진 겁니다. 동족끼리 잡아먹으면서 그들의 개체수를 자체 조절한다. 종삼. 그런데 여기서 남아있는 건 아 이게 다 섞여있는 거네. 사체 주변에 일정 반경에 포자를 뿌려서 근처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감염시키기도 한다. 예, 요게 다 섞여가지고 저 거지같은 저 이상한 저 초록 저기 뭐야 그 괴물 있잖아 저 백괴 저게 만들어진 거야.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반대편으로 못 들어갔던 그 곳인 것 같은데 아 오늘 또 생일이라고? 예 생일이라고 그 통박스 케이크를 선물해 주신 분께 제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 지금 알을 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잘 만들었더라? 그거 네이버 홍팡홍팡 카페에 올려있으니까 님들 가입 안 해도 되니까 님들 제발 지금 카페 등급 가지 5등급으로 지금 떨어져서 지금들 좀 도와주십시오 님들. 그거 올리면 나중에 정모 지원비도 주고 현수막도 주고 막 그런데요. 아 그것도 주고 티 만들 때 지원금도 주고 그런다는데요. 아 빅헤드는 4단계인데 저는 왜 5단계입니까 님들. 저 아 쪽수는 많은데 왜 우리는 하루에 글이 5개 올라오고 그쪽에는 20개씩 올라온단 말입니다. 아이 문제가 좀 있잖아요 님들. 에? 얼마나 불쌍합니까? 홍형 저기 카페님들 이건 어떤가요? 하면서 뭐 취업 고민 같은 거 올리면 뭐 댓글 1개 아 글 올린 사람 존나 민망하게 누가 올려 그러면? 아 그나마 13발 남았다. 하긴 뭐 나도 뭐 안 올려주니까 예, 저도 안 하거든 말입니다. 그럼 막 올라오고 그러면 뭐 뻘소리 같은 거 있잖아. 홍영 오늘 저녁 뭐 먹을까? 그러면 솔직히 개뻘소리니까 내가 뭐 말해주기도 귀찮고 이 새끼 병신인가 싶고 아 저 똥 싸는 데 아이 똥 두 번 싸는 데 아 세 번 그건 맞아. 니는 댓글 올린 거 맞아. 야, 근데 이거 최근에 올라왔던 그 뭐지, 네, 저 이상한 손님들이라는 거 그거 올리니까 애들 댓글 많이 달. 그런 거 같아, 애들이.
딱 나이가 드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직접 겪었던 막 그런 것도 막 진상 손님에 대한 뭐 알바할 때 겪었던 그런 서름이나 막 그런 거에 대한 막 이게 공감대가 이제 형성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브이로그도 이제 나만나 뭐 말고 홍젤님 옆모습이라도 나오는 그런 걸로 썸네일 해놓으면 씨발 막 10만 건 뭐. 그것도 썸네일도 기술이에요. 썸네일에 이제 여자 요리하는. 그래서 나도 우리 썸네일 하는 애가 그거 잘 캐치해가지고 이제 딱 홍젤님 옆모습 나오는 거 딱 이렇게. 그리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. 정말 더러운 거 되게 많아. 우리 남자 아 대한민국 남자들의 평균은 그렇다던데 홍방장 홍영 평균이 홍영이 평균을 넘는다고요? 하면서 이제 딱 이런 거 이런 거 올리면 씨 그렇다고요? 하면서 아 이제 탄도 없는데 이제 여기가 맞나봐. 네, 이거 반대편에서 열어야 되는 건데 네, 이미 잠금 해제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평균이 몇 센치인데 그거 평균을 어떻게 재? 난 그게 이해가 안 돼. 야 생각을 해봐라. 평균을 재려면 갖다가 이제 그 이게 말이 안 됩니다. 이거 아, 존나 자세 좋네 장난권. 평균을 재려면 불특정 다수 한 3천 명 해놓고 줄자라고 해놓고 줄을 써갖고 재라는 얘긴데 그게 뭐 말이 됩니까? 남자들이 입대할 때 잰다. 어떤 군대가 있면 남자들이 입대할 때 잰다 그러냐? 너 군대 너 미필이지. 아따가 진짜 따가 아퍼 진짜. 혹시 모르니까 저장하면서. 아. 야 어떤 군대가 신체 검사하는데 임마 꼬추를 재냐 임마. 저것도 미친놈 있네 저거. 군대 가면 공짜로 포경 시켜준다는 거 믿는 새끼만큼 더 이상한 새끼네 저거. 아 이건 또 뭐야. 아 키 얘기인 줄 알았다고? 아 지금 피가 지금 기가 막힌 세이브였습니다. 예. 왠지 그러실 것 같았어요. 아 진짜 저로 가 좀. 너 좀 말하지 마. 아 진짜 다리 또 분질. 아 진짜 아,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, 진짜. 아이씨. 아. 근데 다 죽여버린다, 야. 데레데레 대건도 필요가 없다면. 사이코 일단 먹어. 이건 무조건 먹어줘야 돼. 그리고, 신선한 당근과 사과를 먹고. 좋아. 대건에. 안 돼, 넌 안 돼. 다가오지 마. 스팀팩 먹으면서. 좋아, 뒤로 빠지면서. 아! 앞뒤로 한 대씩 맞았어요! 두 대 맞았어요! 와 여기를 지금 벗어날 수가 없어요. 사막의 공격력 엄청난데 저 잔인한 놈까지 잔인하게 구니까 지금 와 빠릅니다. 빨라요. 와 한 놈이라도 없애야 되는데 지금. 하나 둘, 셋! 좋아 하나 더 좋아 여기서 대건! 대건 준비하고요. 이로 유인한 다음에 한 놈씩 죽일 겁니다. 좋아! 널 어떻게 죽이지?
근데 맞았어요. 여기서 먹고 뒤로 살짝 물러나는 방. 좋아, 자살했어, 퓨신. 좋아. 와, 이래서 수능이 필요해, 진짜. 아, 아, 저 새끼. 좋아. 아, 잠깐만. 와, 저기서 왜 자살을 했지? 와. 잠깐! 하지마! 좋아! 대가리 날아가고요! 여기서 뒤로 빠져나가면서 도망가는 저 패잔병들의 에. 어! 어! 죽어라! 아! 내 모든 걸 다 썼으나! 어! 이젠 뭘? 뭘 쓰지? 9mm 피스톨밖에 남은 게 없어. 다이너마이트도 있지. 좋아. 와. 힘든 상황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저놈은 아까 분명히 잔인한 두 명이 있었어. 여기서 저장을 한 다음 뭘 물어 임마. 그럼 뭘 물어 임마. 이 잔인한 놈이 한 놈이 더 있어. 이놈이지. 일단 이놈을 좋아. 다리 분질러졌겠지? 다리 분질러져. 다리 분. 다리 분질러져 병신아. 나도 분질러졌어. 더러운 놈. 아이씨, 제길. 하지마! 와, 어떻게 다리만 때릴 수 있지? 이게 마의 구간이구나. 에? 여기를 또 어떻게 해야 될지. 일단은 플랜 B까지 생각해. 한 놈 더 있다 생각하고 여기서 도망가는 것까지 생각하고 이거 불은 말도 안 되고 대건 없으니까 아 무기가 지금 있는 게 아 이거라도 있었으면 진짜 좋은데요. 다이너마이트가 있으니까 그레네이드를 세 방을 던지고 기절하거든 얘. 좋아. 좋아. 이래서 내가 화염방사기를 든다. 좆밥이잖아 이 새끼. 한 놈 더 왔다. 이 소리는 그 소리요. 그 놈이요. 그 놈이 온 거요. 그 놈 어딨지? 그놈 어딨어? 헐! 아니 난 어떻게 지금까지 이걸 몰랐단 말인가? 이럴 수가. 아 이걸 모르는 게 더 신기한 거 아니야? 순삭이잖아. 뭐가 그놈 어딨어? 잔인한 놈이 한 놈 더 있는데. 그놈 어딨어? 잔인한 놈. 반대편에 있는 놈이 날아온 것 같은데? 그지? 자 이제 조사 데이터 다운로드 좋습니다. 연구자료를 캠프 맥컬런에 있는 닥터 헬던 박사에게
전달하는 건데요. 아, 하지만 우리는 부미션으로 켈리를 찾는 것까지 지금 와서 깔끔하게 저장을 하면서 들어갑니다. 와, 불이 최고네 진짜. 나 왜 이걸 지금까지 모르고. 그래, 생일날 내가 방송 안 한 적 있었냐? 10년째 단골하고 고맙다. 대단하지 않습니까? 근데 제가 휴가를 갔다 온 다음이라서 상관없는데 절대로 제가 드론 안 사준다고 지금 생일 선물 드론 안 사준다 저 삐져갖고 지금 집에 일찍 온 거 아닙니다. 아, 오늘 집에 4시 왔어요. 개빡 돌아가지고. 뭐야? 아, 베져버려, 나. 홍린이, 뭐, 그랬죠야는 무슨 그랬죠야, 임마, 이 자식아! 개쩌네 이거. 기가 막히네 이거. 와, 불 맞으니까 얘네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완전 사마고는 도망가느라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사마고는 그냥 도망가고 얘네는 그냥 녹아버립니다. 괜히 이게 나왔던 게 아니에요. 소독 작업이라고? 후훗. 아, 이걸 제가 폴아웃을 한지 거의 10년 만에 안 11년 만에 제가 알았던 사실. 예. 이럴 수가. 이 새끼 봐라. 어? 야, 잠깐만. 원래 불 맞으면 니네 아이템 상태가 별로 안 좋다니! 아, 불에 지금! 아. 야, 지금 다 됐어, 다 됐어! 다 됐어, 불 다 탔고, 지금 지속 데미지야! 지금 죽기 일부 직전이야, 지금! 좋아. 아무나 죽이기 일단 200을 하면서, 아무나 다 죽였습니다. 무기 상태가 아주 안 좋아요. 하지만 이때쯤 나오는 9mm탄. 저거 봐라. 지금 얍삽이하고 있어 지금. 어? 저 뭐지 저거? 미친 관종 새끼가 지금. 씨. 갑자기 개지랄이다 저거. 아, 대가리는 또 어디 간 거야? 아니, 저기서 당랑권을 쓸 줄이야. 와, 안 죽어 또 피 1이야. 어차피 9mm탄 남아 도는 게 9mm탄이라서. 자, 다리를 절고 있지만 사실 절고 있는 게 아닙니다. 아이씨, 왜 이렇게 많아. 하필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9mm탄밖에 없는데. 그래도 치명타가 더듬이 맞으면 저렇게 되나? 다리 저는 게 너무 좀 심해서 이거. 아, 다리 두 짝 다 장났네. 아, 내 의료 가방. 씨. 아, 저 새끼 또 좀. 아, 이것도 아까부터 지금 힐기법 없으면서 개지랄. 왜 이러지 이거? 치명타! 오케이. 아가레 벌려. 이 똥 니가 처먹게. 아, 정말 개쪼랩대.
와가지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, 님들아. 그러면서 드라마가 만드는 것이죠. 드라마 괜히 생긴 거 아닙니다.